여러분들,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섯 곡의 코딩에서는 장면이 두 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클릭을 하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아주 간단한 코딩이 있는데요. 먼저 장면 2를 그려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2라는 것을 먼저 플러스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장면 2를 선택한 후에 코딩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가서 가장 먼저 배경을 먼저 찾도록 할게요. 배경은 날씨입니다. 날씨가 여기에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다른 것들, 버튼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물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찾기 어려울 땐 버튼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선생님은 시작 버튼을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라고 좀 알려줄 수 있게 손가락 총이라는 것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벌써 멋진 뭔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작 버튼을 선생님은 좀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맞게 좀 사이즈를 조정해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 버튼은 먼저 가리킬 수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크니까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글 상자를 체크한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에서 디자인 하우스체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경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누르면 배경이 없습니다. 선생님 배경이 없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다섯 곡의 시작하기 라고 되어 있는 이 글 상자 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추가하기에 가서 글 상자를 하나 더 할게요. 클릭 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누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 장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작품을 이제 만들다 보면 대답을 아까 선생님이 블록 속에서 대답을 하고 기다리기라는 걸 말해줬을 거예요. 근데 대답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해봤으면 알겠지만 변수처럼 여기에 작게 이렇게 변수 혹은 대답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손가락 총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료에서 대답을 먼저 숨기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이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이라는 이 시작에서 이 시작 버튼이라는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장면 2를 시작하도록 우리가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장면 1의 코딩이었습니다.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다음 장면 2로 넘어간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도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면은 먼저 선생님이 배경은 책 배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책 배경.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책 배경이 여기 있네요. 책 배경. 책 배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엔트리 보스를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지만 선생님이 달라도 된다는 점.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엔트리 보스를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 장면 2가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장면 2 시작되었을 때로 해야 됩니다. 장면 1에서 장면 2로 넘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먼저 우리가 선생님이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했었을 거예요. 바로 변수는 친구라고 하는 변수를 할 건데요. 이거는 무작위로 뽑은 데이터에 있는 친구 중에서 아무나 한명 뽑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리스트를 만드는데 여기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구를 어떤 친구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친구를 정할 거예요. 친구를 무작위이기 때문에 계산으로 가서 0부터 14의 무작위 수로 할 건데 볼까요? 테이블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7번 친구 중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0이 아닌 1을 넣어야 됩니다. 0이 아닌 2를 넣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몇 회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데이터로 가면 데이터에 이런 게 있어요. 데이터 다섯 고개의 행계수라는 게 있을 겁니다. 행계수. 선생님 왜 행계수이죠? 선생님이 가로의 값이 행, 세로의 값이 열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의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중 1부터 일곱 개 중에 한 명을 무작위로 뽑을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섯 번을 반복하겠죠? 다섯 번을 반복할 겁니다. 왜냐? 질문을 다섯 번 물어볼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말을 해줄 건데 어떤 말을 해줄 거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누굴까라는 것을 선생님이 4초는 아까 너무 긴것 같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2초로 바꿔주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은 여기에 우리의 질문 목록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료로 가서 아래에 가면은 질문 목록을 보이기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질문 목록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물어봐줘 라고 할 거예요. 어떤 것을 질문할 거야? 번호로 대답해줘 라고 말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줄 건데 여기서 리스트를 잠깐만 키워보도록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번호로 대답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고 우리가 대답을 했으면 잠깐 리스트의 목록을 잠깐 또 숨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냥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1번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답을 말이죠. 대답을 1번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생일값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안녕을 2초 동안 말할 건데 안녕이 아닌 이게 되겠죠. 계산에 가면 여러분들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서 합칠 수 있는 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친구의 생일은 그리고 여기서 꿀팁! 생일은 다음에 한 칸을 띄워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생일은 데이터 분석에서 여기 데이터 다섯 곡에 몇 번째 행에
생일이겠죠. 생일값을 알려줄 건데 선생님 몇 번쯤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3번의 친구를 아까 저장을 했다. 그러면 3번 친구를 아까 무작위로 뽑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데이터에 있는 3번 친구의 생일값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한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속성으로 가서 리스트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어떤 걸 질문할 거야? 2, 3, 4, 5번, 6번은 아직 코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코딩한 1번을 말해주면 그 친구의 생일은 12월 이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해서 잘 작동을 하는 걸볼수 있네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코딩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대답이 1번이면 그 친구의 생일은 이거라라고 말해줄 건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대답이 2번이었다 라고 하면 대답이 2번이었다 라고 하면 2번은 좋아하는 색깔이죠. 그 친구의 좋아하는 색깔은 그 친구의 좋아하는 색깔은 한칸 띄고 여기서도 한칸 띄는 게 좋습니다. 이야. 이렇게 한 칸씩 띄어야지 구분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예, 이렇게 다 입력했어요. 해서 대답이 1번이라면 이걸 답해주고, 2번이라면 이걸 답해주고, 6, 5번이라면 이걸 답해주는데,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6번이라면 이걸 답해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물음이 5번을 만약 우리가 다 했어요. 뭐냐? 여기서 5번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5번을 질문을 만약 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물어볼 겁니다. 언제까지 물어볼 거냐? 답을 맞출 때까지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답을 맞출 때까지. 답이 맞출 때까지. 그래서 판단으로 가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데이터에서 테이블 다섯 곡의 첫 번째 항의 이름값입니다. 이름값.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이 만약에 세 번째 친구를 뽑아서 변수에 저장했어요. 그러면 다섯 고개라는 테이블에 세 번째 있는 친구의 이름값이 만약 대답이랑 같다. 그러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요. 내가 생각한 친구가 누굴까? 내가 생각한 친구가 누굴까라고 물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같았다. 만약에 이름값이 같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줄 거야. 아주 대단해라고 말할게요. 아주 대단해. 답을 맞췄어. 이런 의미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이것보다는 이게 맞겠네요. 만약 참이라면 혹은 아니면 아주 대단해를 말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줄게요. 그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가 아니었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까? 라고 할게요. 그래서 대답이 맞았으면 이제 반복을 그만두겠죠. 근데 만약에 답이 아니라면 대답이랑 답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의 코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여기 이제 리스트 보이는 걸 먼저 눈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면 1로 돌아가서 한번 잘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장면 2로 돌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번호로 대답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번호로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1번. 그 친구의 생일은 1월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물어볼까요? 그 친구의 좋아하는 색깔은 회색이야. 그다음에 성별 한번 볼게요. 그 친구의 성별은 남자야. 그다음에 좋아하는 과목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야. 그다음에 그 친구가 좋아하는 동물은 호랑이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을 질문하고 내가 생각한 친구가 누굴까? 라고 했어요. 한번 지민이라는 아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다시 생각해볼까? 그럼 이번에 지역이라는 친구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주 대단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작동하는 거 보았나요? 우리가 직접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나 멋진 다섯 곡의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 다섯 곡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최종 코드는 아래와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작품 만든 다음에 내 페이지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링크를 제출하는 거꼭 잊지 않도록 하세요. 오브젝트 최종 코드가 너무 커서 선생님이 조금씩 크게 잘라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확인해보고.